다시 보기로.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래보세요. 언능. 또 질문하셨을 거 언능. 언능 하시면 언능. 예를 들면은 아이언하고 드라이버하고 공 위치가 일단 간격이 일단 다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아이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롱아이언이기 때문에 미드라이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샤프트 각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앵글이 좀 변한다라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. 이 각대로 지금 이게 나 자신의 반지름이라 생각하고 이 각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쇼다인 같은 가팔라질 거고요.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각대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플랫하게 좀 약간 아이언 이렇게 쇼다인보다는 좀 더 좀 낮아지겠죠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요거 세 번 했어 오늘. 아, 우리 A 있는 유상균 프로님. 몇 번을 질문을 해도 예의 있게 저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A를 지키셔야 돼요. A가 있어 참.